청춘 마물트럭의 조 사장입니다. 기장 대변항에서 오후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모님께서 소고기를 사러 나오셨네요. 대변항 수산물 집판장입니다. 띠용, 이게 뭘까요? 오징어야, 넌 거기 왜 있니? 저번에 마수도 모였다 그래서 젤리를 한번 팔아드린 적이 있는데 오징어를 강매당하고 있는 조 사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징어를 툭툭 치시면서 이거 세 마리나 주는 거다 받아라 고막 하는데 얼뜰결에 받고 나서 우선 다른 데 손님이 있어서 우선은 장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고 한번 싸우러 이야기를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장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징어가 세 마리에 만 원이면 되게 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징어 세 마리에 만 원이면 너무 싼가 얘가? 아니 좋다네. 원래 한 마리에 5천 원만 파나? 7,000원. 한 마리 7,000원 파나? 아, 6,000원. 야, 근데 파는데 세 마리나 줬다, 내한테. 아. 아이고, 고마워, 좀 경기도 불황에다가, 오후 4시가 넘도록 마수도 모였다는 할머니인데요. 근데도 후라이팬은 필요해서 2만원짜리 후라이팬을 사셨었습니다. 있는 거 좋긴 해. 그래. 아이고, 야, 맨날 못해. 아, 이 아지매가 장사를 뭐하는 아지매네, 그러면. 맨날 거기서 팔았었다, 이거. 예. 예, 학교 앞에 있을 때. 어? 미역도 뭐 우리 마누라도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어. 아지매께서 또 뭐라도 한 개라도 팔아먹으려고 자꾸 말을 붙이시는데요. 팔아주고 싶어도 팔아줄 수가 없어. 아지매는 힘드나 나도 힘들지 지금. 아 그래도 나는 니는 돈 좀 쓰게 니는 뭐 돈을 많이라도 주고 가야 될까 아이가. 참나 뭐 황태 무슨 포고 저거나 오징어 1미고 예. 하나는 아기채인데 저기는 그죠. 아, 아기채라고 아기채. 아, 아기채. 아기채는 얼만데요? 만 원이요. 만 원이에요. 네. 뭐 오징어도 세 마리에 만 원이나 줬는데 하나 팔아주자. 돈이 들어야 맛 사는 거 아이가. 그래 내가 맛수 시켜준다 뭐. 뭐 해다져 가는데 뭐 맛수 시켜준다. 나 생긴 안 문대는데 문대에 샀다. 그러고 뭐 이 아줌이 그렇네. 저번에도 저기서 젤리 내한테 강매했던 아줌이 아이가? 맞지? 저 제일 물건 사면서 젤리랑 바꾸자고 하면서 그랬었지. 그리고 뭐 이거 하는 패턴을 보니까 똑같네. 저 사람. 그때는 또 줬다 내가. 예. 학교 앞에서 그 젤리 애한테 물건 사면서 젤리 사 먹었던 거 기억나네. 아 저렇게 담아놨어? 아 저렇게 가 판다고? 저렇게 가 지금 얼마 파는데? 5,000원, 4,000원. 3,000원. 이제는 와서 해줬어요. 안 팔아줘? 예. 너무 길게 논 것 같아 다음 동네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근데 소쿠리를 10개나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소쿠리 10개 배달 왔습니다. 얼마죠? 4만원이에요. 4,000원. 이제 500원씩 올랐지. 소금만 사라는 것이 다 도대까 내 말 말산삼 없는 아니 소쿠리 사면서 요금 왜 합니까? 아니 사다가 너무 도대까 뿐다니까. 근데 빨간 것도 5개 샀잖아. 예.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는 자꾸 누가 훔쳐가나? 거기 들어가서 주지 않은 거 있지? 가져가고 가져가고 이래. 오늘은 손님 좀 있나 보네 그래도 열심히 쓰고 계시네. 맨날 화투나 치고 놀고만 있기만. 빨간 날은 못 왔지. 그렇지 주말에는 뭐 하지? 우리 성격 화끈하신 이모님 얼마나 화끈하게 칼질도 하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한번 썰어보이소. 오 뭔가 손놀림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우리 이모님께서는 경력 몇 년 차입니까? 한 20년. 야 장사한 지는 30년 되더라. 아 장사한 지 30년 제가. 응. 야 손 빠른 거 보소. 이렇게 빠르게 하는 사람 잘 없었네. 예 그게 뭐고. 응. 다리로 나가도 이길 자신이. 아 다리로 나가도. 응. 야 빠르다. 손 빌라. 빠르다 빠르다. 나 없네. 무엇이든 오래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여기 이모님께서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역시 솜씨가 놀랍습니다. 저는 또 돈을 벌러 가려는데 우리 앉아 있는 이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기우비계를 찾길래 면봉을 뗐습니다. 칼. 어, 칼 미역 칼. 응. 아이고 니 올 줄 알았지. 미역 나 또 어디 가가 안 와가지고 어디 가가 자 일부러 가서 사가 왔다. 간포 가서 사왔나? 어디에 저래. 없다고. 쌀 잃은 조래 그거 뭐 그래 쌀 잃은 걸 그래 그 열심히 찾노. 조를 내비라 빼가지고 지금 없지 싶어 못 찾아 어디 숨어 있는 거. 내가 볼 땐 다 판 거 같아. 아들키하나 아직 더 키워야 돼. 몇 개월? 뭐를? 이제 7살인데 하나. 학교 우리 아이가 하나.
한해 7살 학교 안 다니나? 8살. 8살 돼야 학교 가지. 아이고, 깨알바꾸리 이제 그때 하나밖에 못 키웠나? 하나만 키우면 되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이러다가. 어머, 니 말해. 이거밖에 안 간다. 예, 12,000원에 6,000원, 18,000원. 띠묵기는 뭘 띠묵노? 4, 3, 12, 12에 3, 15, 15에 7, 15에 7을 하면 22, 22에 6, 28. 야, 내가 일부러 안 사고 얘 바람을 있다고 못 사. 안 사면 아예 안 산다. 어, 그래? 그래, 안 사지, 안 사면. 예. 요들을 전부 다 받았고. 네, 감사합니다. 저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여기 아저씨께서는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거 말고 수대농. 수대농을 다 나가고 없어요. 가수대이라고 그랬잖아. 오다가 다 판 거 왜 합니까? 많이 가수대이야지. 트럭 세대 가져 다닐 때도 아니, 없는 건 많았는데 찾는 걸 못 싣고 다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응? 만물 장사가 정말 힘이 수대는 달아. 예. 네, 만날라게도 왜 이렇게 안 만나죠? 내가 문자를 남긴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 댓글을 단 거예요? 유튜브에 댓글 달았지. 맞죠? 내가 전화번호 알아야지. 그러니까 유튜브 한날 보니까 그게 떠 있어. 그래갖고 어. 어? 근데 이모가 그래.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봤어. 어. 언제부터 봤냐면은 네. 저쪽에 우가포에 아니다. 제전에 네. 그 장어 있잖아. 할머니 장어. 네. 그거 소개하는 걸 내가 봤어요. 네. 그래갖고 거기 한번 내가 가서 밥 먹고 그때부터 한 번씩 이렇게 내 그거에 알고리즘 그게 돼 있잖아. 아, 그러니까 되게, 한 번씩 올라오는 걸 봤구나. 그래, 구독 올려놨지? 예. 네. 네. 그래갖고 전화 달라고 했지. 하나 주시고. 어, 이거 하나 줘. 이거. 그거 하나 주고. 예. 네. 여기 지금 고당 거예요? 예, 고당 거. 형님, 여기 트럭 사장님 오셨는데, 형님 저번에 내가 얘기한. 예. 예예. 이거하고 소쿠리. 소쿠리. 양은 소쿠리 혹시 있어요? 최근에 올린 영상들도 봤어요. 응? 최근에 올린 영상들도 봤어요. 최근에 올려놓은 거 네. 엊그저께 보니까 그거 네. 뭐 구기가 미역국이가 뭐 얻어먹대 예. 그거까지 봤어요. 오, 잘 보시는구나. 아버지 저기 할 때 인강장 보셨잖아요. 아, 인강장도 보셨어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프로가 인간장인데 저는 잘 다른 프로 잘 안 보거든요. 예. 인간장 잘 봐요. 왜냐면 예. 서민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구독자가 이제 8천 명 돼가거든요. 예. 네.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어요. 커피 주세요. 예. 네. 아버님은 좀 이렇게 인간장 볼 때 보면 일반적인 사람하고 약간 틀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약간 좀 이상적이고. 좀 철학적이죠. 철학적이지? 예, 철학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예. 혹시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아세요? 예. 그분의 상자였어. 예, 사는 사람 무릎 무리다. 그분의 바로 수제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지 머리는 좋았어요. 해야 되는데. 예, 목소리가 그래 이지방 목소리는 말투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시댁도 돌아가시고 친정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 아 동생들 다 거기 있어요. 나만 여기 있어요. 다음에 가족들이랑 여기 뭐 한 번씩 행사 있으면 여기 놀러오면 방값 좀 싸게 해줍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있잖아. 예. 다니시다가 바깥에서 많이 사잖아.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예. 하면은 그냥 가서 먹고 가세요. 그냥 가면 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방이 딱 하나 남았는데 예. 저희 토요일날은 방이 되거든요. 아, 꽉을 차는군요. 네, 다 차는데 예.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사장님 우리 왔는데요. 보니까 한 3주 전에 왔던 분들이 사장님 방도 깨끗하게 해서 또 왔다면서 근데 방 하나 남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오늘 못 얻을 뻔했네 이러는데 이모님 딱 성격을 보니까 관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요. 사람 사는 게 예.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우리 성철 스님이 했는 말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사람 사는 것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만물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조사장은 그리고 만으로 서른다섯인 이 조사장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길래 조바심이 납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태워 먹고 그 조화심 때문에 커피를 그만 차 위에 두고 내려와서 저녁이 올라와 보니 그 커피가 쏟아져 있더라고요. 방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빨래를 하러 가야겠네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셀프 빨래방이 있었네요. 자, 빨래를 하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좋게 생각해서 뭐 이불 빨래 안 한 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이참에 이렇게 이불 빨래하고 깨끗하게 자면 좋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져서 나오라! 자, 이제 건조만 하면은 이제 빨래는 끝이 납니다. 건조가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국밥을 먹을 건데요.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 하면 오늘 하루도 끝나겠습니다. 짠! 밥 두 그릇하고 소주 한 병이 깔끔하게 사라져버렸네요. 밥 두고 지친 하루, 밥 두 공기와 국밥, 소주 1병까지 깔끔해졌습니다. 빨래는 다 됐겠죠? 다 돼서 나왔네요. 자, 이제 빨래도 다 됐고 깔끔하게 접어 집으로 갑니다. 청춘 만물터럭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안녕 여러분.